메데에스디온 먹지도 아니하고 메데피논 마시지도 않았다. 자, 먹지도 않았다. 메데는 또 강력 부정부사입니다. 에스디온 먹지도. 동사 분사 현재 등동태 주격 남성 단수. 분사니까 많은 금식을 한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그죠? 예. SD-ON 동사 미완료 미래 부정 과거의 단수에서 유래됐습니다. 원형 F 먹다 강세형에서 유래가 됐는데 먹다를 합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신격화된 번영 행운 행복 먹는 게 SD-ON인 먹는 것이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미래 미완료 부정 과거 단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격화된 번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보세요. 잡신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에? 신격화된 번영, 행운, 행복, 불멸의 약, 해독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멸의 약이에요. 해독제예요. 독이 없어졌으니까 이 독이 뭘로 바뀌어요? 독이 불안, 우울증이에요. 불안, 괴로움, 한숨, 탄식. 이것이 불멸의 약 해독제가 은혜로 탁 바뀌어진 거예요,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정신에서 지배력이 나타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정신에서 지배력이 나타났어요, 이제. 신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아무 노력이나 부지런한 것 없이는 주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대요. 신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아무 노력이나 부지런함 없이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죠.